안녕하세요, 어투펄. 저는 한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문승현 작가라 합니다. 저는 물성을 이용하여 형상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상이 내적 형상과 외적 형상이 있는데요. 거기서 내적 형상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음은, 저희 가슴은 처음에 이 세상에 나올 때 굉장히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을 살면서 특히 지금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가지면서 마음이 다치고 어둡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회복하고 다시 깨끗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물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은 순수합니다. 생명의 본질입니다. 물은 형체가 없지만 어떠한 그릇에도 담아집니다. 자신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물은 고요있기를 거부합니다. 언제든지 낮은 곳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죠. 더럽혀진 곳을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키워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가장 성스러운 본성을 지녔습니다. 물을 그리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는 역시 물입니다. 섬세한 묘사와 치밀한 기교로 물속의 풍경을 담아낼 수도 있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물의 본성에 모든 걸 맡기고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 그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은 번지고 스며들고 그리고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형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겹겹이 층을 이루면서 다른 색을 밀어내지도 않고 어우러지는 그런 물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물을 갖는 그러한 물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들 때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순수함에 대한 끌림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생태계를 순환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물성을 가지고 제 작품을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수함이 회복하는데 제 작품이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